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한 고물가게. 불과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심각한 당뇨합병증으로 고생이 많았다는 최익천 씨. 15년 동안 제가 그 누적된 그 눈이 나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혈액이 잘 통과가 안 돼서 이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팔다리 어깨 쑤시고서 못 살아. 도저히 아파서 잠을 못 자. 그리고 뭐 이 사타구니 같은데 습진이 나요. 당뇨 환자는. 그게 그때 당뇨 합병증인지를 몰랐지. 하지만 지금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는 모습. 모든 생활에서 다시금 예전의 기운을 되찾았다는데, 그에게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은 지난 10월에 시작한 인슐린 펌프 치료. 인슐린 펌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건 하도 귀하고 보물이라 난 꿈이란다 감춰놓는데 할 수 없이 피디님 보여달라니까 보여줘야 되겠네. 요렇게 요 아주 귀한 자식인데 나한테는 효자입니다 이놈이. 15년간 계속된 먹는 약 치료에서 바꾸게 되었다는 인슐린 펌프 치료. 불과 7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혈당 수치가 안정된 것은 물론 더 이상 인슐린 주입이 필요 없는 상태로까지 호전되었다는 최익천 씨. 의무 기록부를 내가 이렇게 다 보관을 하고 있어. 피 검사했는데 혈색소가 8.8 나왔다고. 근데 제가 지금 6.1이에요, 6.1. 수치상의 변화와 함께 고혈압을 비롯한 그간의 합병증 증상들도 말끔히 사라졌다는데. 박사님 만나기 전에 서울에서 검사한 결과가 이 안에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당하혈색소가 10.1이었어요. 근데 5월 23일 날 제가 검사 결과가 6.1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중성지방 검사액이 535가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검사액이 108이 나왔습니다. 단 7개월 만에. 모든 면에서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그의 모습. 이게 내가 7개월 전에 내가 모습입니다, 이게. 틀려도 너무 틀리죠? 그래서 저는 참 인슐린 펌프 난 진짜 로또 맞은 거나 똑같습니다. 이거를 알게 된 것은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곰이 껴가지고 눈을 못 떠요. 그리고 허연 물이 이렇게 흘러서 마릅니다. 그러면 아침에 자고 있나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눈을 떠서 보이나 이게 걱정이라.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은 늘 내가 죽는 꿈, 막 다리가 잘려가는 꿈, 막 희한한 꿈만 꿔요. 근데 지금은 한잔 숙면을 취하고 무기력증도 없어지고 일할 능력도 생기고 운동하고 싶은 생각도 생기고. 최근에 병원 검진에서 더 이상 인슐린 펌프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은 최익천 씨. 15년의 당뇨병이 완치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는데. 정오에 계신 우리 당뇨 한우님들은 진짜 결정을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일 좋아지겠지 한 게 15년이에요. 아무리 좋아져도 완벽한 옛날 모습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환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